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집사람이 마이너스가 거의 2천만 원 이상 났거든요. 그러지 말고 홍규식 강의를 들어라. 근데 수익이 지금 7천. 이야. 네. 홍규식 그 회원 6만 명 구독자가 생겨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홍주식과 함께 하신 사장님이 10억 원을 보셨습니다. 자, 주식으로 10억 원 번 스토리는 월요일에 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주식이 구독자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 기념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 6만 구독자 기념 회원 가입 이벤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를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대응 방안 그리고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브리핑과 전략을 매일매일 강의해 드립니다. 자, 우리 홍주식 홍세드 VIP 회원님들만 보는 내일의 기법주 영상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못다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이 대형주를 오랫동안 물려있는 분들 있죠.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2차전지만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반기 후속 주도주로 종목 변경 및 비중 이동을 시켜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그동안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중심선이나 신비선 같은 일반적인 기법 외에도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스에듀에서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제약 고수들만이 사용하는 그 기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공부는 바로 돈 버는 공부입니다. 자, 홍스에듀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홍주식 홍스에듀 VIP 회원님들을 위한 내일의 기법주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후속주를 제공하고 또한 단기, 스윙, 중기, 공략주로 꾸준히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2의 에코프로 홍주식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요 아래 연락처가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 회원가입이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또 에코프로를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자,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보다도 좀 더 좋게 나왔지만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자, 지금 뉴스 내용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막 95% 급감한 수치인데, 그죠? 95% 급감한 수치인데, 예. 요게 또 2, 4분기잖아요. 지금 2, 4분기. 1, 4분기하고 비교를 해도, 예, 더 안 좋다. 이겁니다. 2, 4분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요렇게 딱 내렸는데, 요것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1월 달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예. 그때 55,000원 밑으로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요. 그다음부터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를 반복하면서 올랐는데 최근에 또 신고가까지 냈어요. 그러면은 이거 봐요. 이렇게 한 번씩 조정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 기간이 나오죠. 이때는 뭐 별다른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예, 맨 똑같은 얘기예요.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3월 달에 지나고 4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4월 달 실적 발표 할 때 실적 발표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봐봐요. 요때예요. 4월 달 실적 발표가 나오고 떨어졌을 때가 딱 요때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때 실적 발표하고 떨어졌다가 쫙 하고선 다시 쭉 하고 땡기는 겁니다. 예, 똑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자, 삼성전자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 아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60일선. 예. 바로 지난번에도 60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쌍바닥 만들고선 쭉 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 7만원을 이탈을 해서 6만원대 후반까지는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악재는 오늘 하락하면서 웬만하면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죠. 여기서부터는 떨어져 봤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 전고점을 돌파했던 68,800원,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저항이었던 68,8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돌파한 이후에 내려오면은 68,800원이 뭐가 될까요? 지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 하나, 7만원을 살짝 깼지만, 지난번에 계속해서 7만원이, 예, 지지 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떨어질 때에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으니까 7만원보다도 살짝 더 아래까지 내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 7만원 바로 아래에 누가 있어요? 60일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는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이평선 부분에서의 반등이, 예, 아주 잘 나오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60일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60일선 부분이 내일이 되면, 자, 바로 이렇게 68,700원. 자, 즉, 한 69,000원대에서, 약 69,000원대요. 거기가 누가 있냐면은, 요렇게 초록색 선인 60일선이 있어요. 요렇게 60일선이 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요렇게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7만원대로 복귀를 딱 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지지라인인 7만원대를 깼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깨는 지지가 된다. 자, 그러면서 깨는 지지가 되면서, 자, 20일선 돌파 시에는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아주 짱짱하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예, 일부 물량이 조금 팝니다. 그리고 개미가 왕창 사요. 하여튼 개미가 사는 날은 은봉이라 그랬어요. 3일째 지금 개미가 사고 있어요. 예. 또 기관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팝니다. 전일에도 100만주, 그 전날 270만주. 자, 오늘 300만주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외국인이 잘 받아주다가 오늘 한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요게 다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나왔지만 다음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 60일선을 기준으로는 이 60일선 부근 바로 여기가 전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고 깼다 갈 수도 있고 안 왔다가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도 외국인이 이때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딱 200만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다.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이제는 3분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1분기, 2분기가 최악이야. 2분기는 1분기보다도 더 못해. 그러면 뭐겠어요? 예, 진짜 바닥이다. 예,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바닥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3분기부터는, 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렇게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지금 외국인이 이제 처음 팔았어요. 한 달 동안 모여 있는 거예요. 조금은 팔 수 있겠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60일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이다. 특히 수일 내로 7만원 위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만원 위로 빠르게 복귀가 나오면은 깨는 지지가 되는 거고 깨는 지지 이후에는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또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